다음은 아주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는데요. 바로 찬송이 포도 나눔 행사입니다. 평소 영천 과일을 애용해 주시는 울산 시민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 거봉포도를 한 송이 한 송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우리 내외빈 분들께서 나눠드리려고 했는데요. 비가 오는 관계로 지금 천막 밑에 계신 분들, 또 지붕 밑에 계신 분들, 저희가 한 송이 한 송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행사 끝난 게 아니고요. 이후로도 스포 공연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천 과일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평소 영천 과일을 애용해 주시는 울산 시민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최기훈 영천시장님, 이만희 국회의원님, 성기철 영천과일축제위원장님, 박종원 영천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영천시 의원님들, 성영근 영천협 종합회장님, 그리고 지역 농협장님들 나오셔서 한 분 한 분께 거봉포도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맛 좋은 영천포도 맡고 싶고요. 많이들 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했습니다. 넉넉하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아울러 아직 행사가 끝난 게 아니니까요. 끝까지 자리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